주제는요, 인천 지역 여성 어민 조직화 방안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요 시간을 잠깐 우리 마을별로 타임 시간이에요.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전국 5,000개에서 희망을 10종 받았습니다. 아까 가빈신 여성 어업인들이 여기 사시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몇 프로? 45%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업은 환경이 개선돼야 그 물결계가 예단이 되잖아요. 일단 회사로 노동하는 사람이야. 근데 우리 엄마를 75세 이후로 뭐가 와? 노인성 우울증 와요. 교육하는데 주로 계획이 뭐냐면은 대학생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2학기 때 우리 중구 마을의 발전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수업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주실 거예요. 그런 것도 다 같이 하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중구청 해양수산과 인천시 수산과에다가 제출하고 우리가 특가 사업에서 그 사업표를 만들어서 여성 노인들뿐만을 위한 사업 요거를 만들 겁니다.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천 지역 여성 어업인들이 약 28%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이나 어떤 단합을 위한 모임 그리고 지역 협의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게 예, 현실이고요. 그래서 저희 어촌 어항공단 그리고 인천 어촌 지원 특화센터와 저희 숭의여대가 여성 어업인들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고요. 그 자리에 오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마을별로 많이 어촌계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고요. 앞으로 기대되는 게 2차, 3차 교육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바다라는 경진대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